1번 당함수 fx와 3차항의 계수가 1인 3차함수 gx라고 나왔습니다. fx는 당함수니까 뭔지 모르겠지만 gx는 3차함수래요. 그래서 또 마찬가지 gx는요 x3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꼴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일단 됐나요? 근데 문제에서 g0은 0이라 했으니까 가 조건 보면 요거는 없겠죠. 됐나요? 그러면 가에서 알 수 있는 건 이게 끝이에요. fx는 뭔지 몰라서 지금 뭐 대입할 수가 없죠. 그 다음 나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x랑 f'x는 3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4 플러스 g 프라임 x 돼 있다. 근데 지금 얘를 이용해서 내가 풀 수 있는 조건이 하나 있는 게 1을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여기 f가 있으니까. 맞나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나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를 정리할 수 있는데 이 상태로 1을 집어넣어버리면요. f1인데 f'1이 나오죠. f'1은 내가 구할 수가 없어요. 자, 이제 우리 익숙해져야 될 내용이죠. 요거 누구 미분하면 나오는 겁니죠? 이게 돼야 되죠. 누구 미분하면 나오는 놈이야? XFX 미분하면 나오죠. 곧 미분이니까. 따라서 쌤이 적분을 해버릴게요. 이 식 자체를 적분합니다. 적분해버리면 얘는 그냥 XFX예요. 됐나요? 그리고 얘 적분해버리면 X3제곱되고 마이너스 3X제곱되고 플러스 4X되고 얘는 GX가 되겠죠. 맞죠? 그리고 적분했으니까 적분상수는 묻습니다. 자, 영상에요. 댓글에 이런 애들이 있어요. 쌤, 이거 적분하면 여기도 C 붙고 얘도 적분하면 여기도 C 붙고 이 함수에도 적분하면 여기도 적분상수 C가 붙을 텐데 왜 C를 하나만 적나요? 여기에 C1, 여기에 C2, 여기에 C3 이래서 뒤에 거 C1, C2, C3 다 적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겠지만 적분상수는요 그냥 적분해서 생겨넣는 숫자예요. 맞지? 내가 그 다 더한 값을 C라 넣는 거라 놓으면 돼요. 그러니까 적분상수는 하나만 적으면 됩니다. 당연히 끊어져 있는 식 두 개에서는 적분상수는 따로 둬야 되겠죠. 하나의 식에서는 지금처럼 적분상수는 하나만 두시면 돼요. 일단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자, 그리고 GX가 지금 뭔지는 알거든요. 우리가 GX가 얘잖아. 뭐 AB를 몰라서 가겠지만 맞나요? 요걸 여기 대입하면 이 식은 또 성립한다는 거죠. 이해됩니까? 자, 일단은 뭐 이렇다. 원래대로라면 1을 집어넣어 봐야 돼요. 1을 집어넣어 봐야 되는데 1을 집어넣어도 어차피 계산이 안 되거든요. 여기 1 집어넣으면 얘는 3 되겠지. 얘 계산되고 계산되겠지만 G를 모르기 때문에 G를 1 더하기 A 더하기 B로 둘 수밖에 없고 적분상수도 C가 생기기 때문에 어차피 계산 못해요. 맞지? 그래서 잠깐만 놔둡시다. 그냥 이 상태로. 그 다음에 다 한번 봅시다. 다 계속 나왔던 거죠. 요 근래 GX가 P,0에서 X축에 접했대요. GX는 지금 뭐죠? 3차함수입니다. 맞죠? 그리고 얘 인수분하면 X라는 게 나와 안 나와? 나오죠. 맞지? 자, GX는요 인수분하면 X라는 게 나오고 나머지 것들 정리하면 원래는 뭐 돼야 돼요?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가 돼야 되는데 맞나요? 근데 요게요 X-P의 제곱이 돼요. 왜요? X축에 접하잖아. 접하면요 내가 뭐라 했어? 프라임값도 0이죠. P에서 이 미분한 다음에 P 집어넣으면 0 나올 거 아니야. X축에 접한다 했으니까 P 집어넣어도 0 나온다 했잖아 지금. 그러니까 X-P의 제곱 완전제곱식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얘랑 얘랑 같다는 거죠. 결론은 이해되고 있나요? 자, 그래서 이제 요걸로 안 쓰겠죠. 내가 뭐 이제 요걸로 요식으로 정리할게요. 그럼 얘랑 얘랑 같으니까 이걸 여기 집어넣을게요. 그럼 문자 하나라도 줄어들잖아. 맞죠? 집어넣을게요. 그럼 요거 정리. 일단은 XFX는 X3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4X에 더하기 X의 X-P의 제곱 플러스 C 이렇게 돼요. 됐나요? 그 다음에 아까 1 집어넣으라 했죠? 맞죠? 1도 한번 집어넣어 봅시다. 그러면 F1은요
1 빼기 3 더하기 4 더하기 1 마이너스 p의 제곱 플러스 c가 되네요. 근데 f1이 아까 3이었거든요. 이거 좀 어떻게 이해할 수가 없나? 요 계산하면 1, 2죠? 요거 2죠 맞죠? 2 넘어가면 1은 1-p의 전체의 제곱 플러스 c고요. 문제 정리를 좀 해줘야 되는데 자 요것도 한번 풀어볼게요. 쌤이 요거하고 좀 맞춰봅시다. x세제곱 요거 마이너스 2px니까 마이너스 2px제곱이고 플러스 p제곱이죠. 맞지? 이해됩니까? 그러면 얘랑 얘 아, p의 제곱 x 얘랑 얘가 ab고 이게 모든 실수 x라고 돼 있죠? 맞지? 항등식이잖아 맞죠?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이 식 성립한다 안 한다? 한다. 내가 지금 c값 구하고 싶거든요. 이 c값 구하면 p값 자동 나오잖아. 맞지? 그래서 c값 구합시다. 이 c값 구하려고 그러면 x에 뭐 집어넣으면 제일 좋아? 0 집어넣으면 제일 좋죠? 그리고 g0도 0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럼 0 집어넣으면 이거 0되고요. 이거 0되고 이거 0되고 이거 0되고 g0 이꼴 0이니까 c는 0이 돼버려요. 이해했나요? 항등식이기 때문에 c값이 0이라는 것도 됩니다. x에 0 집어넣어서. 그렇기 때문에 쌤이 여기 있는 요 c를 치울게요. 그러면 p가 얼마 돼요? p는 0 또는 p는 2가 돼야 되죠. 맞죠? 근데 문제에서 p가 또 0은 아니라고 나왔어요. 아이고 이게 아니고 p가 0은 아니라고 나왔어요. 맞죠? 그러니까 p값이 또 얼마 돼? 2가 되겠네요. 그러면 요식 계속 가야 되겠네요. 요식 계속 가봅시다. 요식 계속 가면 x, fx는 자 이거 x로 바로 정리할게요. 나눴다 생각하면 되죠. fx는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4에 x에 x도 나눴죠. x 마이너스 2의 제곱 c는 0이니까요. 이래 되네요. 그럼 f 3 물었잖아. 그러면 9 빼기 9 더하기 4 더하기 1이죠. 맞죠? 답은 얼마 나온다? 5 나온다 이거죠. 2번 3차함수 fx가 있답니다. 일단 얘는 3차래요. 다른 조건 없네요. 바로 갑니다. ft 더하기 f't 라고 돼 있고요. 이거를 0부터 x까지 적분하면 어떠한 식이 나온다는데 자, 가 조건에서 우리가 잡아야 될 것. 첫 번째 딱 봐도 구간에 x가 나왔잖아. 그럼 일단 윗끝 아래끝 같게 하려고 x에 0 집어넣는 게 첫 번째입니다. 맞죠? 근데 0 집어넣으면 다 0 돼요. 지금 내가 안 적을 거거든요. 0 집어넣으면 잡은 0이죠. 이거 0 때문에 0이고 0 0 0 그러니까 굳이 적을 이유는 없다. 그럼 뭘로 풀어야 돼? 가 조건으로 미분이겠죠. 맞죠? 미분하면 t 대신 x 집어넣을 거니까요. fx 더하기 f'x예요. 는 얘 미분해버리면 곱미분이죠. fx 더하기 x f'x 더하기 3x 세제곱 플러스 3ax 제곱 플러스 6x 요렇게 됩니다. 그럼 fx fx 없어지고요. 요거 이항하면 요거 좀 이항합시다. 숫자 대입은 지금 모르겠고 일단 이항합시다. 요거 이항하면 1 마이너스 요걸 1로 넘깁시다. x 마이너스 1의 f'x 되고요. 얘는 넘어가면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3ax 제곱 마이너스 6x죠. 요거 마이너스 x로 3x로 묶어내면 x 쌤 뭐 이상한데 이게 세제곱이죠. x 제곱 플러스 3ax 플러스 ax 그 다음에 플러스 2 맞나요? 이렇게 나오나요?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이건 똑같은 거니까요.
이 a 값을 구해야 되는데요. 봐봐. 전원도 모든 실수 x가 앞에 붙어 있죠.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되는데 이거 0 되게 만들려고 그러면요. 0을 집어넣긴 좀 뭐하죠. 왜냐하면 f'0이 얼마인지 모르니까요. 맞지? 그래서 x에 뭘 집어넣겠다는 거야? 1을 집어넣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x에 1을 대입해버리면 이 식에 좌변 0 되죠. x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 되고요. 얘는 1 플러스 a 플러스 2가 되니까 a 값은 마이너스 3이 됩니다. 됐나요? 그럼 다시 적을게요. 최종식 x-1은요 지금 내가 근데 알고 있는 게 지금 가만 보고 풀고 있는 겁니다. x-1에 f'x는요 마이너스 3x에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잖아. 여기 인수분해 바로 되죠. x-1 x-2네요. 그래서 f'x는 마이너스 3x의 x-2입니다. 됐나요? 여기까지. 자, 일단 내가 아는 건 이 정도예요. 이때 이제 a값은 구해놨죠. a값은 구해놨고 이때 함수 fx의 절대값이 서로 다른 두 지점에서 극소값을 가진다 이거거든요. 맞나요? 첫 번째 한번 볼까? 봐봐. 근데 그래프 그릴 건데요. 그래프로 보여줄 건데요. f'이 0하고 2에서 극값을 가지는 놈이죠, 지금. 맞나요? 맞불마. 맞죠? 첫 번째. 봐봐. 내가 왜 첫 번째라 하는지 볼게요. 자, 첫 번째. 어차피 얘는 0이에요. 얘는 2거든요. 마찬가지. 얘도 0이고 얘도 2인데요. 내가 왜 나누는지 봅시다. 얘를요. x축이 어딘지 몰라요. 지금 나는. 맞나요? x축이 어딘지 몰라. 근데 서로 다른 이거 절대값이 어딘 x축이 어딘가에 딱 잡혔다. 그럼 이거 접어서 올렸다. 이거죠. 접어서 올렸는데 극소값이 fb랑 16이 나왔어요. 됐나요? 만약에요. 내가 x축이 여기 있다고 가정합시다. 얘는 x축이 여기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냥 얘로 하는 겁니다. 어딘지 모르니까. 자, 얘 x축이 여기 있다고 가정하면요. 얘 이렇게 내려오죠. 그 다음 어떻게 돼요? 여기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 겁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했나요? 그러면 얘가 지금 극소값 두 개가 생기는 거죠. 말 따라왔어요. 얘가 극소값이야. 그러면 하나는 100% 0이죠. 맞나? 그리고 하나가 얘가 16이 돼야 돼요. 이해되겠어요? 그러면 요게 지금 뭐야? B가 됩니다. 그럼 B 이꼴 0이 되겠죠. 왜냐하면 FB가 0이란 말이잖아요. 이 그래프에서는. 이게 B 집어넣었을 때 0 나오는 FB가 되고 이거는 뭐야? 2 집어넣었을 때 16 나온다는 거거든요. 근데 봐봐. 이렇게 잡아버리면 B값이요. 0보다 왼쪽에 있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나요? 이게 0이잖아. 맞죠? 그럼 B가 여기 있잖아. 자, 만약에 애들이 이렇게 합니다. 쌤, 내가 왜 여기하고 여기만 껐어요? 여기 끄면 왜 안 됩니까? 생각해봐. 그래프가요, 이건 간단한 거니까.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거 접어 올리면 어떻게 돼요? 얘 이렇게 나왔다가, 여기서 이렇게 갔다가, 여기서 이렇게 갔다가, 여기서 이렇게 가지. 그럼 극소값 몇 개 나와요? 세 개 나오잖아. 그러니까 중간에는 끄면 안 돼요. 이해 되겠어요? 쌤, 만약에요. 이렇게 있는데. 이런데 끄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얘는 어떻게 돼? 여기서 이래 갔다가. 이렇게 되죠? 그러면 극소값은 둘 다 0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쌤이 중간에 안 끊고 저 위에랑 저 아래쪽에 끊은 겁니다. X축을. 그 요 두 개 중에 하나인데 이 말 이해합니까? 근데
x축이 얘 그래프보다 위에 있으니까 그럼 얘는 지금 뭐가 나와야 돼? 마이너스 16이 돼야 되겠죠? 원칙으로 따진다면? 뒤집어 올린 거잖아, 맞지? 근데 이렇게 잡았으면 이게 0, 저 뭐야, b라는 놈이요. 이게 fb죠. 여기 x축이 b라는 놈이요. 0보다 작아요. 근데 문제에서 b가 0보다 크다 돼 있으니까 이 문제에서 얘는 쓸 수가 없는 거죠. 얘 한번 볼까요? 얘가 돼 있어요. 지금 얘는 0하고 2에서 그 값을 가진다고 돼 있기 때문에 얘 x축에 대하여 뒤집어 버립니다.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나옵니다. 맞나요? 그러면 여기는 극소값이 두 군데가 생겨요. 맞죠? 그리고 하나는 함수값이 16이 나오고 하나는 fb가 나온다 했는데 얘는 100% 함수값 0이잖아요. 얘가 100% 16 아닙니까? 지금 이거잖아요. 얘가 지금 16이라는 거잖아. 맞지?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얘는 b의 값이 얼마가 돼야 돼? 여기서는 b 요게 b가 돼. 미안. 요게 b가 되겠죠. 그리고 fb 이꼴 뭐가 돼? 0이 되겠죠. 어쩔 수 없이 fb는 0입니다. 지금 둘 다. 근데 왼쪽은 b의 위치 때문에 안 되는 거죠. 얘는 b의 위치가 0보다 오른쪽에 있잖아. 됐나요? 그러면 이걸로 지금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뭘까요? 자, 지금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그래프를 이걸로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려봤는데 그래프가 다른 데 끊이는 건 아까 안 되는 것 빨리 보여줬고 두 군데 중에 하나였는데 극값이 두 개 나오려고 그러면 극소가 극소 두 개 나오게 그렸는데 하나는 x축이 위에 있는 거 하나는 밑에 있는 거 맞죠? 했는데 얘는 이렇게 잡아버리면 문제에서 만족하는 얘를 잡아버리면 b값 왼쪽에 치우쳐져 있고 얘를 x축을 밑에 내려버리면 b값 오른쪽에 치우쳐져요. 맞지? 근데 문제에서 b가 양수라 했으니까 얘밖에 안 된다 이 말이고 그러면 내가 지금 이걸로 아는 내용은 하나는 확실하게 알죠? 뭐 지금 원래요 쌤이 지금 노란색으로 다시 끊는 얘 그래프는요 이게 fx예요 맞나? 근데 fx는 0 집어넣으면 나온다 16 나온다 야 그러니까 아까 시작할 때 없었나? 일단 f0은 얼마다? 이걸로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f0은 얼마다? 16이라는 게 언급돼요 지금 fx는 안 나왔지만 f' 가지고 fx 구할 수 있죠 f'이 얼마 돼요?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6x인데 얘 이용해서 fx 구합시다 fx는요 마이너스 x3제곱 플러스 3x제곱이죠 맞죠? 그 다음에 적분상수 C인데 0 집어넣으면 16 나오니까 이게 이렇게 되네. 돼요? 그러면 B값은 어떻게 구하나? B값은요. 야 여기에 뭐 집어넣으면 0 나오냐 묻는 거하고 똑같잖아. 어차피 노란색으로 쌤이 지금 정리하고 있는 이 fx가 B,0을 지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기에 B 집어넣으면 0 나올 거다 이 말이야. 그럼 정리해보자. 마이너스 B 3제곱 플러스 3b제곱 플러스 16이 0이고요. 됐나? 조립제법 써야 되겠죠? 바로 인수분해 안 된다면. 근데 1은 아닐 거고 2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마이너스 8 훨씬 넘어가죠?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7 플러스 27 없어지죠? 그럼 16 때문에 안 됩니다. 4 집어넣으면요. 당연히 마이너스는 절대 집어넣으면 안 됩니다. 마이너스 집어넣으면 다 플러스 되니까 절대 0 안 나오죠. 4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64, 48, 플러스 16. 이거 0 되죠? 맞지? 조립제법 쓰자, 이 말이야. 자, 마이너스 1. 이거 뭐였노? 3, 0, 16. 4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4, 4. 16, 뭐야? 이거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6, 여기 이래 나오나? 맞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로 묶어낼게요. 얘 부호 반대로 적어주면 되니까. x 마이너스 4 하나랑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한데요. 얘 봐봐. 판별식 쓰면 허근 나오지. b 제곱 마이너스 4 a 시 쓰면 음수 나오죠. 얘 실근 안 나와. 그러니까 얘밖에 없는 거지.
이거 0 되려고 그러면 얘 얼마 다는 거야? 4라는 겁니다. 되겠어요? 그럼 얘도 4네요. 그럼 최종 이 문제가 지금 원하는 게 뭐예요? F 1이라는 거네요. 맞죠? F1이 뭐야 이거? F1이라는 겁니다. 그럼 fx에다가 1만 대입하면 되는데 fx 이거 나왔죠? 맞지? 1 대입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1 플러스 3 플러스 16 이거 18 나오겠죠? 18? 되겠나요? 3차 함수 fx에 한 부정적분을 라지 fx라 했고 4차겠죠? 이 라지 f 4차항의 개수는 최고차항 1이다. 그리고 라지 f의 그래프는 그림과 같이 a, 0, b,0에서 x축과 만났고 그림 띄워줄게요. 그리고 fp 값은 32다. 맞죠? 그리고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일단 그림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요 내용 알고 있어야 되죠. 내가 뭐라 했죠? x축과 접하게 되면 완전제곱식 나온다고. 근데 얘는 4차 함수래요. 근데 A에서 접했고 B에서 접했죠. 그리고 문제에서 최고차항의 개수는 1이 됐어요. 그럼 FX는 19 해버렸죠. 라지 FX는요 X-A에 제곱하고 X-B에 제곱이 돼버립니다. 일단 이거 그래프 가지고 이게 바로 나와버려요. 됐나요? 그리고 X축에 접한다. FP가 32다 나왔고 또 다른 거는 없죠. 뭐 밑에 있는 거는 SX는 P부터 X까지 TX는 P부터 X까지 절대값 FT고 얘는 그냥 FT인데 요거는 그냥 우리가 정리해 볼 수밖에 없는 문제고 가 조건을 봐야 되는데 얘도 접하다 했으니까 일단 SX, 얘, TX 요 내용부터 좀 잡읍시다. SX는 뭐예요? P부터 X까지니까 한번 적어볼까요? 자 SX는요 인테그랄 P부터 X까지 FT DT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적분해버리면요 적분해버리면 얼마 돼요? 라지 FT가 되겠죠? 맞나요? 그리고 P부터 X까지예요. 그러니까 얘는 라지 FX 마이너스 라지 P가 돼요. 됐나요? 이렇게 되니까 요값 얼마가 되죠? x-a의 제곱 x-b의 제곱 빼기 p-a의 제곱 p-b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라지 f는 내가 알기 때문에 t 대신에 x 집어넣고 t 대신에 p 집어넣고 정리한 거고 됐나요? 근데 요거요 요건 적지 맙시다. 왜? 나왔잖아. 맞지?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32로 갑시다. 이렇게 적어도 되죠? 맞죠? 그러니까 요거죠, 지금. 32. 뭐 다 똑같은 말이죠? 이해했나요? 자, 이렇게 나온대. 그러면, 자, 요 내용을 한번 볼까? 이걸 가지고 이해해야 되는데 SX가 요거야. 뭐 이걸로 보든 이걸로 보든. 근데 얘가 지금 원래 기존에 있던 이 4차 함수거든요. 빼기 32 하면 뭔데요? 이 그래프 어떻게 해야 돼? 그대로 밑으로 32만큼 내려버려야 되죠. 이해됩니까? 그러면 얘 그래프는요. 이게 32만큼 내려와서 마이너스 32라는 그래프에서 이렇게 돼요. 이 길이가 32가 되겠지. 이해됐나요? 평행 이동한 그래프잖아, 결론적으로. SX라는 놈은 F, 라지 FX의 그래프를 Y축으로 마이너스 32만큼 내려간 그래프라고. 근데, 여기 보니까요, 봐봐. 가 조건 한번 보자. 원래 있던 FX랑 이 그래프 있죠? 내가 지금 찾아낸 이 그래프. 이 그래프를 절대 값이었어요. 그래프랑 얘가 한 점에서 만나는데, 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도 같아야 된대. 자, 봐봐. 쌤이 요거는 이해 좀 해봅시다. 얘를요, 요렇게 내렸어요. 내렸는데 얘를 뒤집었어요. 뒤집으면 그래프가 어떻게 돼요? 이런 식이 되겠죠.
맞나? 어디고? 그래프 이상하게 됐네.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맞죠? 이렇게 되겠죠? 얘를 뒤집은 겁니다, 이거. 맞죠? 됐나요? 근데 이게 뒤집은 게, 봐봐. 내가 지금 일부러 대충 했는데, 봐봐. 내가 얘 뒤집어서 이렇게 될 수도 있죠. 맞나요? 자, 이 조건을 지금 이해해야 돼. 봐봐, 쌤은 요걸 봤기 때문에 내가 아까 금방 그래프를 여기 만나게 그렸거든요? 근데 그거 아닌 경우로 해서 볼게요.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이 점에서 만나고, 이 점에서 만나거든요, 이 두 그래프는. 맞나요? 근데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랑, 이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가 다르죠? 여기도 기울기가 요거 요거 두 개 다르잖아, 맞지? 맞나요? 근데 얘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이렇게 돼도 마찬가지야. 여기에서 만나는 기울기랑 여기서 만나는 이 기울기랑 달라요, 계속. 근데 기울기가 같은 지점이랬잖아. 기울기가 같으려 그러면 얘를 밑으로 요만큼 내렸다가 32만큼 얘를 접어서 올린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씨, 어떻게 돼야 돼? 이만큼? 이만큼? 맞나? 이런 식이 되겠죠? 무슨 말 이해했나요? 이게 원래는 이거야, 원래는. 원래는 이건데, 얘를 이렇게 뒤집었어요. 근데 왜 이렇게 그랬냐? 아까 요거 때문에. 접선의 기울기가 같다. 이게 뭐냐 하면 요 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 점에서는 두 개의 그래프의 접선의 기울기는 같죠? 그것도 하필이면 0으로. 맞나요? 나머지 점에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이해하면, 아, 원래 있던 그래프랑 그 그래프 32만큼 밑으로 내린 그래프를 X축의 기준으로 해서 뒤집어놓는 그래프와 어떤 한 점에서 하필 접선의 기울기가 같아진다. 요 점이 이 K라는 지점이 돼요. 말 이해했나요? 정리되겠어요? 그러니까 K 집어넣으면 뭐가 나온다? 둘 다 같아지는 거죠. SK도 뭐야? SK, 그러니까 K 여기 집어넣으면 SK나 F의 K 집어넣은 값이나 절대값이 같게 나오겠죠. 내 말 이해합니까? 원래 SK는, 원래 SK는 이거예요. 이 값. 32만큼 내려간 값. 맞죠? 자, 그래서 이제 요걸 식으로 언급할게요. 요걸 식으로 언급하면, 아, 요 말은 요걸로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일단, large F의 K 집어넣은 값이랑요. 함수 값이 같잖아요. 맞지? 이게 FK거든. 이게 FK인데, 원래 있던 원래 그래프에 SK라는 지점이 있어요, 여기에. 요렇게 생겨먹었을 때, 여기 SK가 있겠죠? SK의 절대값이랑 뭐하다? 같은 값이 나온다고요. SK는 원래 집어넣으면, 여기 SK 집어넣으면 얘 나오거든요. 맞죠? 절대값 했으니 얘 지금 음수인 건 알잖아. K 집어넣으면. 음수니까요. 절대값 SK인데, 얘는 마이너스 SK인데 얘는 마이너스 FK 플러스 32와 같다 이 말이야. 따라서 요거 정리하니까 FK 이퀄 16이 되죠. 16. 그러면 이 값이 지금 얼마라는 것도 아는 거야. 16이라는 것도 아는 거야. 됐나요? 정리됐어요, 여기까지. 자, 그래서 내가 요런 내용은 일단 정리됐다. 두 번째. 내가 아까 얘기했지만, 접선의 기울기가 뭐하다? 빵이다잖아. 맞나요? F, large F를 미분합니다. large F' X는요, 얘 미분할게요. 미분하면 얼마 돼요? 2에 X-A의 X-B의 제곱 더하기 2에 X-A의 제곱에 X-B가 돼요. 요거 공통인수 묶어내버리면요. 2에 X-A, X-B가 나오고 남는 거는 X-B 하나랑 X-A 하나가 남죠. 따라서 2에
x-a, x-b에다가 ex-a-b예요. 됐나요? 근데 아까 얘기했다. F, 자, 여기서 만들어지는 거 요거 다시 할게요. 요거는 fk랑 절대값 sk랑 같다는 것도 있지만 f'k가 얼마다? 0이라는 조건도 있어요. 맞죠? 접선의 기울기니까. 그래서 내가 f'x를 구했는데 여기에 k 집어넣으면 무조건 뭐 될 거다? 0 될 거다 이 말이야. 그러면 k 집어넣어서 0 될 거면 k랑 a랑 같든지 k랑 b랑 같든지 또는 요거 0 대기하는 게 2분의 a 더하기 b잖아. 맞지?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2분의 a 더하기 b랑 k랑 같든지 셋 중에 하나라고요. 근데 문제에서 K 조건이 없네요. 아, K, 아, 내가 아까 K 요 구했구나. 쏘리. 그러면 얘는 아니고 얘도 아니잖아. 맞지? 그러면 요게 지금 뭐냐면 요 그래프 이건 이제 없어도 되죠. 밑에 있는 그래프. K가 뭐냐면 2분의 A 더하기 B예요. 그러니까 요 길이하고 요 길이하고 지금 뭐다? 평균되는 지점에 K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이해됐나요? 맞죠? 그래야 미분값이 0 나오니까. 그 K가 2분의 A 더하기 B입니다. 그 다음에 2분의 A 더하기 B가 F에 집어넣으면 아까 얼마 나온다 했어요? 16 나온다 했잖아. K가 2분의 A 더하기 B니까요. 맞지? 대입 한번 해봅시다. 대입 해볼게요. 이제 대입하면 FK는 그러니까 F 2분의 A 더하기 B는 이거겠죠? 집어넣으면 요거 한번 해보자. 2분의 a 더하기 b 빼기 2분의 a, 2a잖아. 맞죠? 그럼 이거 얼마 돼요? 2분의 b-a에 제곱됩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하나요? 2분의 a 더하기 b에서 a 뺐으니까 통분하면 이게 2분의 2a이고 정리하면 a 빼기 2a니까 마이너스 a 나올 거 아니야. 맞지? 그 다음에 여기도 집어넣으면요. 똑같은 방법으로 가면 얼마 돼? 2분의 a-b의 제곱이 되겠죠. 근데 이게 분자가 똑같은 놈이잖아. a-b의 제곱이나 b-a의 제곱이나. 맞지? 정리하면 얼마 돼? 요거 두 개 묶어버리면. 2분의 b-a의 요렇게 전체 4제곱과 같죠? 전체 4제곱하고 같죠? 맞나요? 근데 이게 아까 얼마라 했어요? 16이라 했죠, 문제에서. 그러면 이게 16이거든요? 이 4제곱하면 16이잖아, 맞지? 그럼 얘가 지금 얼마 돼야 돼? 16의 제곱인 256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 지금 공간이 없어서 하는데 요거 지금 계산하면 뭐 나오냐면 b-a를 4번 곱하면 256이거든. 그럼 b-a는 4가 돼야 되죠. 원래는 뿔마사 합니다. 원래는 뿔마사 한데 지금 b가 a보다 큰 건 당연히 아니깐요. 내가 지금 양수만 적은 거죠. 4 두 번 곱하면 16이고 4 네 번 곱하면 256이니까. 그러면 b는 얼마 돼요? a 더하기 4가 돼요. 자, 결론 뭐냐면 아까 내가 평균을 했죠.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4 차이 난대. b-a가 4니까.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는 2 차이 나고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는 2 차이 나지. 됐나요? 그러니까 요 점을 A라고 하면 요 점은 A 플러스 2도 되고요. 요 점은 A 플러스 4도 된다는 거야. 됐나요? 자, 이제 정리합시다. 우리 웃긴 거 아직 나 안 했어요. 자, 가가 뭐냐면 이렇게 나오는 그래프인데 이게 라지 F예요. 근데 라지 F가요. 잘 보세요. 원래 우리 라지 F 그래프 그리려면 그거 미분했던 스몰 f의 그래프를 보고 그리잖아. 뿔맛뿔 이런 거 보고 그래프 이렇게 이렇게 그리잖아. 얘 그래프 봐봐. 쌤이 이거 잠깐 지울게요. 이거 노란색은 지울게요. 쌤이 지금 이게 뭐냐면 요게 k인데 요게 a 플러스 2고 요게 a 플러스 4라고요.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는 내려왔다가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갔다가 여기서 올라가잖아. 맞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이 스몰 F의 그래프는 스몰 F의 그래프의 경우는 내려갔다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맞불 맞불이야. 당연히 이게 A고 이게 A 플러스 2고 요 지점이 A 플러스 4예요. 맞불 맞불 돼야 얘가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갔다 할 거 아니야. 이해됩니까? 이건 정리되겠어요? 문제에서 결론은 F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잡아야 돼요. 자, 일단 내가 지금 여기서 만들 수 있는 게 다예요. 그래프 개형도 뭐 그랬고 식도 만들었고 A와 B의 관계만 알죠. B-A가 4라는 거. 그렇다고 A인지 B인지 숫자 특정 숫자는 몰라요. 그 다음에 공간 없어서 좀 지울게요. 그 다음에 얘 보자. 나와 조건 한번 해봅시다. S3 더하기 T3는 S5 더하기 T5인데 이게 S가 여기 있잖아. 맞지? 요거 적분 개념이기 때문에 내가 요거 한번 이왕 해볼게요. 봐봐. 어떻게 되냐면 S3-S5는 T5-T3 이렇게 되죠. 이해한 겁니다. 얘부터 한번 봅시다. 얘 뭐예요? 얘는요, 요 식으로 본다면 S3-S5는요 여기 3 집어넣으면 얼마 되죠? 여기 3 집어넣으면 인테그랄 P부터 3까지 FT DT 빼기 인테그랄 P부터 5까지 FT DT예요. 맞나? 맞아요? 그럼 요거 위치 바꿀 수 있죠, 우리. 마이너스 붙으면 이 위치 바꿀 수 있죠. 맞나요? 그럼 얘는 인테그랄 P부터 3까지 FT DT 더하기 인테그랄 5부터 P까지 FT DT가 되고요. 우리 적분 개념으로 따지면요. 3부터 P까지 적분한 다음에 5부터 P까지 적분하는 거야. 근데 이게 아니 미안. P부터 3까지 적분한 다음에 5부터 P까지 적분하는 거죠. 이게 부호가 조금 이상한데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5부터 3까지 적분하는 거하고 똑같죠? 이게 지금 윗끝 아래끝이 바뀌어서 그렇긴 하지만 우리 원래 이렇게 하잖아. 인테그랄 알파부터 베타까지 무슨 식 dt 더하기 베타부터 감마까지 적분하면 인테그랄 알파부터 감마까지로 바뀌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P부터 요거부터 읽으면 5부터 P 요거부터 읽으면 5부터 P까지 적분한 다음에 P부터 3까지 적분해버리면 결론은 5부터 3까지 적분이거든요. 맞나요? 그럼 요거 좀 이쁘게 만들려고 하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인테그랄 3부터 5까지 FT DT거든. 맞죠? 이해됐나요? 조금 힘들지만 조금만 보세요. 그래서 요거 실컷 정리하니까 뭐 나온다? 마이너스 인테그랄 3부터 5까지 FT DT예요. 됐나요? 되겠어요? 얘도 한번 볼게요. 얘. 얘. 똑같은 내용이니까. 얘는 뭐냐면 이거는 그냥 똑같은 내용이에요. 우리 이걸 지금 중점으로 보는 거야. 5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인테그랄 P부터 5까지 절대값 FT DT 빼기 인테그랄 P부터 3까지 절대값 FT DT 마찬가지 똑같이 정리하면 이거 바꾸면 플러스로 바꾸면 3하고 이거 P 되죠. 그럼 얘는 3부터 P 적분한 다음에 P부터 5까지니까 인테그랄 3부터 5까지 절대값 FT DT가 돼요. 맞나요? 아, 그러면 쌤 얘는 3부터 5까지 절대값 FT DT와 같다. 이거죠. 이해합니까? 정리돼요? 그럼 봐봐. 이제 이런 거 지울게요. 이런 거 지금 이거 지금 안 써요. 이거 지울게요, 그냥. 자, 요식 조금만 적을게요. 그래서 요거 이해할게요. 마이너스 보기 싫으니까. 인테그랄 3부터 5까지 절대값 FT DT 더하기 인테그랄
3부터 5까지 그냥 FT, DT 해버리면 0 나온다 이 말입니다. 이게 결론적으로 나 조건이었어. 근데 이걸 이제 이해해야 되죠. 나 조건 요거 이해, 요거랑 요거랑 더해서 0 됐다는 말인데 실제로 봐. 모양이 완전히 똑같아요. 근데 절대값만 바뀌어 있다고. 맞나? 그러면 하나가 양수면 하나는 음수로 나와야 돼. 맞죠? 근데 fx의 그래프 모양 알잖아요, 지금. 스몰 fx 모양 알잖아요. 스몰 fx, 원래 적분해서 정리하는 거죠. 3부터 5까지 적분했는 내용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절대값 3부터 5까지 적분한 내용하고 더해버리니까 빵 됐다는 말이잖아. 그러면 3부터 5까지 적분해놓은 놈이 음수가 돼야 돼요. 이게 뭔지 몰라도 숫자가 마이너스 알파로 나왔으면 적분값이 얘는 알파로 나올 거 아니야. 위에 있을 거니까. 둘러싸인 넓이가 같아야 될 거 아니야. X축하고. 맞죠? 그러면 3하고 5가 어디 있냐면 여기에 3부터 5까지 이렇게 나와도 되고요. 여기에 3부터 5까지 할 때 밑에 있어야 돼요. 얘들아, 3이 여기 있고 5가 여기 있다 이런 식은 나올 수가 없어요. 왜요? 윗부분은 둘 다 플러스 돼버리니까 0이 될 수가 없지. 맞죠? 이해됐나요? 그러면 답은 두 가지 중에 하나야. 여기에 요 왼쪽 부분 있죠? 요 왼쪽 부분에 3하고 5가 같이 나오는 경우, 또는 여기. 근데 얘는 이미 길이가 2인 걸 알거든요, 우리가. 그러니까 얘는 대놓고 여기가 3이고 여기가 5인 경우 둘 중률밖에 없다고. 이해돼요? 정리되나요? 근데 또 요 보면요, 쌤 여기 적어놨을 텐데 A가 0하고 3 사이래. 근데 만약에 3이 여기 있으면요, A가 여기 있으니까 이거는 말이 안 맞아요. 따라서 요 부분 거는 만족을 못합니다. 그러면 여기밖에 없는데, 자, 봐봐. 내가 이걸 3이라고 하고, 이게 길이 2니까요. 이걸 딱 5라고 하면, A 값은 1이 돼요. 맞죠? 근데 1 요 안에 들어가는 숫자잖아. 결론, 이걸로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A 값이 1이구나, 이 말이에요. 당연히 B 값은 5이구나, 이 말이고. K 값, 그러니까 여기는 3이죠. 1, 3, 5라는 거예요. 좌표가. 힘들죠? 자, 마무리 합시다. 다 구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알아낸 마지막 최종은, 그래서 F 어디 갔지? 쌤 다 지워버렸나? 이게 어차피 스몰 F를 물으니까 이거죠. 이게 스몰 F죠. 맞나요? 라지 F를 미분한 게 스몰 F잖아. 맞지? 맞나? 여기에다가 A에다가 1 집어넣고 B에다가 5 집어넣으면 돼요. 이해돼? 그럼 얘는 당연히 얼마 돼야 돼? 2x-6이 되겠죠. 3 집어넣어서 0된 거니까. 맞니? 그래서 fx는, 자, 여기 2 묶어냈다. 그럼 묶어냈다 치면 편하죠. 4에 x-1, x-5, x-3이 돼요. 요거 묶어낸 겁니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 하면 마이너스 6이라서 2 나갔어. 됐죠? 요게 fx가 되고, 문제 언급했는 f2는요, 4 곱하기 1 곱하기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12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 답은 10입니다. 되겠나요?